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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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나 앞전 친구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왔네요. 그전에. 네. 하는 일이 비슷하겠다. 회계 법인 요쪽으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건데. 자, 언니는, 이번 연도 들어서서 원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뻐그러져야 되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뭔가 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진전이 없고 내가 지치고 우울증도 들어와야 되고 내 마음에 이런 갈등, 변화, 그리고 또 지침, 삶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한 해였어요. 네. 그런 한 해였어. 네. 이제 반밖에 안 지났는데. 네. 그래서 자, 어째 보면 우리 본인 집안 내 어르신이 됐든 신이 됐든 내 인생에 뭐 어쨌든 심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니가 열심히 달린 거야. 금전 버는 거에 너무 목을 메고 이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다 썼어. 그렇지 않아? 네, 내가 맞아요.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너 너무 기 쓰고 애쓰고 산 거야. 어떠한 금전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억만장자가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내 마음도 뭔가 생채기에 기스가 난 것처럼 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체력도 에너지도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다 보니까 어째 보니까 신에서 본인을 볼 때도 그렇고 본인의 조상에서도 그렇고 내 몸을 지키는 수호령도 그렇고 야, 너 이제 그만 좀 해. 너 이제 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제 좀 쉬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언니한테 쉬는 타이밍을 준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쉬어도 될까? 하고 언니는 지금 뭔가 또 생각에 많이 빠져들고 네. 내가 나를 위로할 시간조차도 주지도 못하고 또다시 괴롭히고 있어, 사실은. 안 그냥. 맞아. 내가 맞는 말 하니까 울컥했지. 맞네요. 네. 그냥 언니를 보면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자, 내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뭔가 다 기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좀 털고, 나 혼자 자유롭고 싶고, 자유분방하거든, 본인, 영혼이. 나 혼자 놔두면, 진짜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너무 내 주위에서 나를 괴롭혀. 지쳐서. 나는 언니를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뭐냐? 전이 연애를 시켜야 되는데. 전이 연애 고자 같아. 이거부터 들어왔어. 그래서 혹시 시집 갔어요? 라고 먼저 물어봤던 거였어, 아까. 근데 자, 다 털어. 다 털고 지금 언니야 잠깐 쉰다고 해서 언니가 가지고 있는 돈다 마이너스 나는 것도 한 아니고. 그지? 뭐 그렇다고 내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이것 또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 나한테 주어지는 나만의 시간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조금은 살아갔으면 좋겠어. 언니는 언니를 너무 괴롭혀. 뽑아 죽인다 말이 있지. 나를 들볶는다는 말이 있잖아. 네. 너무 뽑아. 멸치도 아니고. 후라이팬에 그냥 막 언니 얹어놓고 막 얹혀놓고 여기 막 웍에 이렇게 디비듯이 막 계속 디비는 것 같지. 들볶잖아 언니를. 그지? 들볶지 마. 숨 죽는다. 너무 볶아대도 맛없다. 알잖아. 응? 그냥 이번 연도 내년 뭐 그런 계획조차도 나는 이 앞전 언니 보고는 그랬거든. 계획을 잡고 뭔가 하나씩 하나씩 해서 나가세요라고 했거든. 근데 반대로 그 반대로 언니는 언니에게 힘을 주고 싶은 거야. 응? 쉬어도 돼요. 쉬어도 돼요. 그렇다고 마냥 놀아라 하는 건 아니지만, 8월 달까지는, 음력 8월까지는, 찬바람이 불기 이전까지는,
언니한테 뭔가 뭐 문서 계약하고 내가 다시 이 자리 맡아가 들어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뭔가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왔다고 했죠. 그만두고 나와도 또 다시 오라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응? 새로운 곳에 가자 하니 내가 나이는 작고, 그래서 자신도 없고, 응? 바닥이 바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끄집어 올려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언니한테 손 내미는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도 내나 똑같이 일은 빡시야.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게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 근데 일을 할것 같으면 나한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배터리 충전도 해가지고 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 배터리 충전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까지는 언니 스스로에게 충전을 조금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서 내 인연자도 하나 만들어 봐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솔직하게 한 번은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언니가 연애에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어?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있었지? 응.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 아픔, 이별 안 아픈 게 어딨어. 뭐가 됐든, 언니가 지금 어쨌든 유부남을 만났다가 헤어져도 아픈 거야. 이별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나는 뭐가 됐든 해보라 하고 싶다, 언니야. 겁을 내지 말고. 응? 너무 벽 쌓고 산다고 언니가 막그 온실 속에 하초가 되는 그런 거는 아니야. 응?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고 살다가는 괜히 뒤통수 맞고 배신수만 맞고 그잖아. 그럴 수 있으니 세상을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트렌드에 맞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변화들은 분명히 또 들어옵니다, 언니한테. 뭐 일자리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내년도 내가 가고자 하면 가요. 근데 거기 가면 힘들어. 힘들다 힘들다 소리를 계속 하면서도 할 거면서. 갈 자리는 분명히 있단 말이야, 언니한테. 아이가. 네, 맞아요. 맞잖아. 갈 자리는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가서 할 자신이 없는 거야. 부딪힐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부딪힐 힘을 길러갖고 부딪혀. 그래서 지금은 주어지는 심의 시간을 즐겨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그럼 10월이 됐든 어쨌든 제가 회사를 다니는 쪽이 저한테 더 맞는지 아니면 새로 뭔가 사업 네 사업을 하고 싶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카페? 카페를 맨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저랑 너무 적성이 안 맞을 것안 맞아, 같고 안 안 맞아, 맞을 안것 같고 맞아. 안 맞을 것 내 같고 인생의 로또야, 그냥. 내 인생의 로또야. 카페에다가는 내 인생의 로또야. 언니 로또 안 걸려. 죽을 때까지 로또 안 걸려. 5천원 뭐 이런 거 걸릴지 몰라도 1등 이런 거는 절대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자, 돈복은 타고 났어요, 언니. 그래요? 돈복은 타고 났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막 계속 찾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근데 카페는 언니한테 안 맞아요. 아싸리 그냥 언니가 뭐, 그러니까 만약에 카페를 한다 치자. 그러면 언니는 막그 체인점 그런 막 커피 있지?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막 시끄러운 카페 이런 것보다는 뭐 조용한 잡방 있지? 그 조용한 걸 좋아하잖아, 언니는. 그 야인, 그 뭐라, 뭐 밖에 뛰어다니는 걸 뭐라 그러는 그거? 응? 그거, 우리가, 풀려져 있는 걸 뭐라 들깨처럼. 야생. 야생이 아니야, 야생. 그래, 야생. 후덕후덕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 그럼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뭐 그렇지. 그런 거좀 맞을까요? 그런 게 오히려, 아니면 조용히 있잖아. 보육교사,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공부방 뭐 네. 가르친다든지 언니가 어쨌든 연산 이런 거 수에 뛰어나거든요. 안 그냥 뭐 앉아갖고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밖에 안한것 같은 그런 언니다. 그잖아. 뭐꼭그 직업이라서가 아니라 수에 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수학 선생님을 한다든지, 응? 국어 선생님을 한다든지, 뭐 초중까지라도 앉아서 조용히 몇 명만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보육교사 해가지고 가정 어린이집처럼. 근데 지금 하기엔 좀 늦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요즘은 우리가 한정적인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들, 더 펼쳐지는 직업들이 되게 많아요. 몸으로 쓰는 거 말고도 많거든요. 언니의 특징을 살려서. 언니가 하는 그런 업에서 있어가지고 내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다 알면은 뭐 이게 앉아 있겠나, 그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살려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찻집은 아니에요. 열자마자 망하는 그런 내 인생의 로또야. 알겠지? 카페 절대 열 생각하지 마. 언니는 물이 아니야. 물에 사주는 따로 있어. 그거 했다가, 아, 내 이거 왜 했지? 그냥 회사 나 다닐 걸. 하고 후회해야 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물이 맞아. 언니가.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알바 써가면서 그걸 하겠지. 그 카페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신도 중에도 뭐 카페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숨을 헐떡이면서 전화 받는다. 진짜로. 자기가 알바 안 쓰고 자기가 더 알바비 아끼겠다고, 자기가 뛰는데 죽을라 하거든. 결국엔 알바 쓰더라. 알바 쓰라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언니하고는 안 맞아요. 그 가서 언니가 막 들고 뛰고 이게 아니에요. 언니도 없지 않아 귀차니즘이 있거든요. 한번 퍼지면은 미친 듯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복돋아 줄수 있는 그런 에너지 충전 시간을 가지시고, 물은 아닙니다. 물 아니고 다르게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그 진로를 조금 정하면 지금 사업하기에는 일러요. 조금 이따가 더돈 모으세요. 빚져가면서 지금 이 경기에 열었다가 로또 돼요. 로또 안 돼요. 로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두 가지, 세 가지 물어봐도 돼요. 결혼 운은 혹시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안 가냐고 물어봤잖아요. 결혼을 했었어야 돼요. 원래. 그 실패가 왜 실패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아팠다 그러거든. 응? 그 결혼의 혼인 대길사가 한번 딱 열렸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언니가 마음의 문을 닫았대. 아니냐? 맞네요. 꼭, 아, 딸린 엄마처럼 해갖고, 와가, 응? 쫓겨난 아들, 아장아장 할 정도로, 쫓겨 애들이 컸다 할 정도의 그런 자녀가 있었어야 돼요, 언니가. 시기적으로. 아이가. 맞지? 결혼을 했다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둘을 문이 없는데. 저 언니랑 소개팅 계속 가. 저 언니도 자꾸 남자 문 닫았는데 같이 어디 가봐야 뭐 남자가 생기든 어쩌든 할거 아니야. 애인 없으면 접고 다녀. 나 연애 안 해. 이게 아니라 애인 없음을 티를 내야 되는데 나 아줌마 이렇게 해갖고 지금 간판에다가 적어놨는데 누가 제 아줌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지, 언니? 그러니까 나 애인 없음 적어. 그러면 올 거야. 분명 들어와요. 내 인연은 있어요. 알겠다. 내년은 그냥 이번 연도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들고 나고 하는 그런 운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잘 가려가면서 만나고, 만나도 헤어질 사람들이고. 근데 내년 말고 그 후년에 들어오는 사람이 본인한테 그래도 내 위안이 될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서, 그때 하영궁 선생님이 했던 말이 맞네.
이 말을 할수 있을 거예요. 네. 나의 인생겠어요. 문자는 꼭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료 점사하고 가면 다 땡가거든. 근데 꼭 문자 남겨줘라. 네. 근데 내 저번 달에 찍은 언니 아들은 나한테 연락이 온다. 저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무튼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고요. 사람 잘 가려가면서 만나야 돼요.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고 나고 할때 이런 사람인데 어떨까요? 라는 거 정도는 묻고 가세요. 알겠죠? 화이팅. 다시 회사 가. 회사요? 오다는 회사 가. 충전하고. 충전하고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